안녕하세요. 손재건입니다. 예, 여기 그 예. 예. 오래간만이고요. 여기 지금 뭐 팔로알토에 있는 제가 아주 애정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마크 저커버그가 쉐릴 샌드버그랑 같이 이제 이어 리뷰를 아침에 하는 걸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렇게 용기 내서 한번 꺼내봤습니다. 여기 그 실리콘밸리에 이제 뭐 한 해가 뭐 여기도 젊은고요. 저는 여기 여름에 6월 말에 와서 지금 한 6개월 조금 안 됐는데 지금 뭐 터프합니다. 여기 삶이 쉽지는 않고요. 하지만 왜냐면 이제 하반기부터 많이 변했기 때문에 상당히 실리콘밸리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제일 컸던 일은 저는 여기 6월 말에 왔는데요. 6월 말 마지막 주에 와서 7월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난 하반기에 굉장히 올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큰 변화는 6월 말에 제가 여기 저 실리콘밸리 오자마자 바로 브렉싯이 나왔죠. 그 저 영국이 EU에서 이제 탈퇴한 브렉싯이 나왔고 그리고 또 올 뭐 11월에는 그 트럼프의 당선이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사태 그리고 또 최순실 국정농단 이런 굉장히 그 대형 사건들이 또 한국에서 크게 좀 벌어지고 있고 또 테러도 유럽에서 벌어진 테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올해는 정말 어떻게 지금 뭐 하반기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뭐 전체적으로도 되게 크지만 올 그 저 테크놀로지 분야를 조금 리뷰를 해보면은 올해 제일 큰 여기 이제 이 저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테크 분야에서도 제일 큰 거는 바로 인공지능의 이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평화로습니다. 인공지능의 인공지능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부상한 것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닌데 지금 뭐 인공지능이라고 AI 한국에서는 이제 그 올 3월에 이제 알파고 모멘텀이 있었고요. 또 인공지능이 지금 자율운전차라든지 많은 것들이 인공지능 기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인공지능 예를 들면 지금 올해 큰 모멘텀 1월 달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큰 모멘텀이 글로벌하게는 1월 달에 그 CES에서 IBM의 지니 로메티 회장이 IBM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완전히 저 컨설팅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 합쳐진 그 회사가 이제 IBM이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인공지능으로 넘어서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리고 구글도 모바일 퍼스트에서 AI 퍼스트로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 3월 달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알파고 모멘텀이 있었고 또 뭐 페이스북도 지금 저 저커버그가 자비스 엊그제 얘기했고 오늘 아침에도 동영상이 나오고 굉장히 재밌죠. 저커버그가 대단한 것 같아요. 나왔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년 이게 이 인공지능 모멘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16년 말에 2017년 1월에 10년 전이죠 거의 1월에 그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처음 내놨을 때 그때 생각이 납니다. 아이폰 처음 그 이거 모바일 레볼루션이었고 이게 지금까지 10년 쭉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스마트폰 물론 요거는 지금 아이폰으로 촬영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다 들고 있고요. 모바일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데 그 정도 급으로 인공지능이 아마 영향을 앞으로 10년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거의 뭐
이 뭐 좀 예상이 아니라 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누구나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비즈니스와 모든 삶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고 같은 경우에도 회사 자체가 다 인공지능 회사로 다 바뀌고 있어요. 또 뭐 애플 말할 것도 없고 아마존 뭐 에코 뭐 요즘에 나오는 많은 서비스들이 다 인공지능 기반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1번 트렌드로 저는 트렌드가 10년간 메가 트렌드로 인공지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저 모빌리티 서비스를 올해 제일 큰 변화로 꼽고 싶은데 뭐냐면은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하면은 햇빛이 그 모빌리티 그러니까 구글 그러니까 그 저 우버 서비스죠. 우버 서비스 우버를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공유 경제 이런 얘기 잘 안 씁니다. 공유 경제가 이제 레토릭이었고 또 사실 뭐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익수형 AI의 조류독감 맞습니다. 예, 한국에는 이제 조류독감 난리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모빌리티 뭐 이렇게 이제 공유 경제라는 말 우버 잘 안 써요 이제는. 여기서는 저 라이드 헤일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승합 서비스라는 말을 쓰고 지금 그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된 우버가 굉장히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구글이 이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가지고 있던 웨이모라고 하는 이제 자율주행차 유닛을 분사시켜서 이제 나눴고 오늘 아침에도 혼다랑 이제 하겠다. 어제는 이제 시험차로 100대 차 그 볼보랑 같이 한 거. 아니 크라이슬러랑 같이 만든 서비스 차를 내놨고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이제 혼다랑 같이 협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웨이모가 저것도 있잖아요. 그 여기에 있는 웨이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웨이즈랑 웨이모랑 결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승합 서비스가 이제 많이 더 나오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 테슬라도 아마 이 시장에 뛰어들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또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내놓을 거고요. 이게 예,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여기 햇빛이 많이 비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리고 여기 그 또 생방이니까 여기가 이제 팔로알토에 있는 데인데 얘네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 저 다람쥐들이 여기에 지금 그 까고 있어요. 까가지고 이게 다람쥐들이 자기가 먹고 막 이게 여기 던져놔가지고 지금 이게 지저분합니다. 이게 지저분해요. 그 어쨌든 저 모빌리티 서비스가 내년에는 이제 저 테슬라도 나오고 또 GM 포드도 이렇게 나오면서 모빌리티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이제 제조업 자동차 산업이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 이제 그 서비스업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시기 이것도 한 10년 정도 되는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뭐 우버도 잘 안 되고 잘 안 되는 좀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이 약하죠. 근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올해 좀 생각을 해보면 페이스북 이것도 페이스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페이스북이 지금 뭐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완전히 라이브 플랫폼이 되는데 지금 동영상 하고 있죠. 지금 앞으로 페이스북이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 지금 타임라인으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타임라인에서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메신저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앞으로 더 많이 푸시를 할 거고요. 이번에 뭐 인공지능 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렇게 가게 될 거고 또 페이스북 메신저에 뭐 인공지능 다 붙여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람들 많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가고 또 인스타그램도 가고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금 타임라인 기반으로 이제 수익을 많이 벌고 그리고
그 메신저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VR로 넘어가겠죠. VR, AR로 이제 넘어가면서 완전히 앞으로 이제 10년간 페이스북에 더 막 그 이렇게 좀 사람들 가둬두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확실히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더 뭐 성장할 여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가입자들도 이미 많이 찾고 또 뭐 물론 중국이 남아 있지만 중국 아직 그 페이스북 안 되지 않습니까? 남아 있긴 하지만 더 많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모바일 쪽으로도 이게 선진 시장에는 많이 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미래 서비스들 메신저 그다음에 그거는 한 2, 3년까지 계속 갈 거고 메신저 또 인스타그램 또 왓츠앱 기반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완전히 인공지능 기반에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이제 그 VR, AR로 5년 후에 이제 넘어가는 마이그레이션으로 이제 가게 될 것 같고 요것도 이제 세 번째로 We are living in a Facebook universe. Facebook universe에 이제 완전히 앞으로 10년간 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뭐 사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이렇게 후크하게 이렇게 좀 가둬두게 된 게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에코 챔버 여기 이제 이게 페이스북 안에 가둬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페이크 뉴스 이번에 저 대선에 많은 영향을 미친 페이크 뉴스도 그런 일이 그런 그 그러니까 페이스북 친구들끼리만 있기 때문에 그 버블 안에 갇혀서 살게 되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페이스북 안에 더 갇혀서 살게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에 그리고 우리 건강한 여론 형성에 이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아마 반성도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유니버스는 전 세 번째로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가 그 완전히 포스트 스티브 잡스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될 것 같다. 올해도 페이스북이 많이 그 아니까 그러니까 저 우리 그 테슬라가 솔라시티 합병하고 또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 회사에서 완전 에너지 회사로 변신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솔라시티 합병하면서 에너지 회사가 됐고요. 그리고 뭐 스페이스X도 그렇고 앞으로 더 많은 내년에 더 많은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챌린지가 이제 오게 될 겁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본격적인 도전을 받게 될 거고 거기서 이제 GM과 포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완전 더 전기차는 엄청난 경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도전과 또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또 이렇게 자기의 어떤 또 힘을 보여줄지 또 어떤 비전을 보여주게 될지 또 어떤 좌절을 겪게 될지 이런 올해도 화두를 쭉 끌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브 잡스 이후에 완전히 원탑이 된 거의 원탑으로 일론 머스크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네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포스트 스티브 잡스로 등극한 게 네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포켓몬고 신드롬인데 올 여름이었죠. 올 여름에 포켓몬고가 이제 전 세계 강탈을 했는데 저도 뭐 여기 오자마자 포켓몬고 하러 다녔는데 지금 저 포켓몬고 지웠습니다. 포켓몬고 어플리케이션 앱 지웠어요. 요즘 사람들 잘 안 해요. 예. 소비 시간 때우기는 좋은데 이게 이제 뭐 금방 이제 좀 뭐 지루하죠. 이거 포켓몬고 보면서도 좀 시사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만큼 더 포켓몬고가 그 1억 명 이용자 수에 가장 빨리 신기록을 세운 앱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빨리 싸그라드는 그런 앱이 됐죠. 금방 지워버리고 포켓몬고 신도 두 달 끝 됐습니다. 그만큼 더 이 모바일 시대에는 더 많이 그러니까 더 빨리 그 도달에 접근하면은 더 빨리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만큼 모바일 비즈니스란 게 그만큼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뭐랄까 이게 모바일 비즈니스는 앞으로 진입하기도 어렵고 또 모바일 비즈니스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완전히 이 모바일 자체가 굉장히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래, 뭐 이제 미래는 아니겠지만 더 힘든 그런 산업이 이 모바일 비즈니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저는 다섯 번째로 꼽아봤고, 여섯 번째로는 아마존의 질주를 하고 싶은데, 아마존 아마존 고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존 드론 배달, 예 잠깐만요, 예 아마존 드론 배달, 그 다음에 또 아마존 에코 이런 걸로 발표를 올해 쭉 하면서 또 아마존이 최고 파괴적 혁신 기업으로, 아마존은 그 뭐랄까 그 이렇게 자비가 없습니다. 아마존 특징이 자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의 3대 아우지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시애틀에 있지만 아우지 같은 일하는 일터, 이게 아마존인데 그 정도로 아마존이 이제 일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진입하는 데는 완전히 싸그리 평정하기 때문에 뭐 아마존이 정말 진정한 파괴적 기업, 이 파괴적 혁신 기업이 이제 진짜 아마존 1번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아마존 주가는 지금보다 어떤 두 배에 뜁니다. 아마존 정말 대단한 기업이고요. 앞으로 올해도 많은 발표를 했지만 내년에도 또 아마존이 이렇게 그 놀라운 발표로 사람들 놀라게 할 것 같고, 그다음 아마존 에코 다 샀는데 그 인공지능 스피커 홈, 그 저 구글 홈도 마찬가지고, 구글 홈과 아마존 에코가 이렇게 그 두 개가 이제 IoT 인터넷 오브 싱스와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인공지능 합쳐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게이트웨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그 저는 인공지능이 AI to IA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냐면은 AI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가 IA가 된다. 뭐냐면은 Intellectual Assistant가 된다. 그런 뜻에서 AI to AI to I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 게이트와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보이스, 이런 모든 총화가 이 버추얼 어시스턴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이제 콘텐츠 소비 방식이 스트리밍과 스냅이라고 하는 지금도 제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지금 하는 건데, 이렇게 이게 콘텐츠 소비 방식이 스트리밍으로 이제 완전히 변하고, 미디어가 이제 더 통합될 거예요. 더 커지고 더 통합되고, 앞으로 미디어 한두 개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더 오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합쳐지게 되고 합병하게 되고, 더 메가 미디어가 이제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 컴캐스트가 더 많이 저 여기서도 이제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T&T가 이번에 우리 저 워너브라더스 이제 인수합병 이제 시도하는 거, 그 다음에 버라이즌이 저기 그 저 야후 인수하려는 거,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통합되는 그런 추세가 앞으로 올해 벌어졌고 내년에도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곱 가지를 꼽아본 거는 첫 번째로 AI first, AI AI가 모바일 퍼스트에서 AI 퍼스트,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 to Intellectual Assistant, AI to IA 뭐 이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차나 이제 모빌리티가 메인스트리트로 갔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페이스북 유니버스가 열렸다, 이게 세 번째로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가 올해 포스트 스티브 잡스로 완전히 등극한 그런 해가 됐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포켓몬고 신드롬이 있었는데, 올해 그게 이제 교훈을 줬다. 모바일 비즈니스가 정말 이제 너무 비즈니스 힘들다, 이런 교훈을 줬고, 여섯 번째 아마존이 완전히 이제 질주를 하게 되고 앞으로 주가는 두 배로 뛴다, 제가 예측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밍 스냅, 이런 콘텐츠 소비 방식의 대변화가 올해 있었고 내년에도 계속 가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봤고요. 제가 이렇게 좀 가끔 이렇게 조금 해서 많이 좀 전달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재밌을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예, 한번 시도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